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됩니다. 국내 최초로 IFBB 맨즈 오픈 헤비급 보디빌딩 경기가 펼쳐지는 몬스터 짐 프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네이선 디아샤와 후안 모랄 같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한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짐에 출전하는 네이선 디아샤와 후안 모랄의 소식과 어제 열린 헝가리 프로의 결과 분석, 빅 라미의 게스트 포징 소식 등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적 문제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하지 못했던 네이선 디아샤는 야마모토 프로컵 이후에 다시 한번 프로쇼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국내 시간으로 어제 열렸던 헝가리 프로인데요. 헝가리 프로에는 좌측의 세드릭 맥밀란 역시 출전을 하였습니다. 두 선수가 미스터 올림피아 이외의 쇼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의 미스터 올림피아 대회에서는 네이선 디아샤가 세드릭 맥밀란을 항상 이겨왔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헝가리 프로에 좌측에 보시면은 루카스 오슬라딜이 또 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프로전에 출전했던 루카스 오슬라딜의 7번째 프로쇼가 되는데요. 정말 루카스 오슬라딜은 지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한 이세 사람인데요. 세드릭 맥밀란은 미스터 올림피아 때보다 훨씬 더 컨디셔닝의 수준을 높여서 출전을 하였습니다. 반면 늘 100%의 컨디셔닝을 가져왔던 루카스 오슬라딜은 시즌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기존에 잘 갖추어져 있던 둔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 역시 조금은 흐려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야마모토 프로컵에서 정말 수준 높은 컨디셔닝을 가져왔던 네이선 디아샤는 이번 헝가리 프로에서는 세드릭 맥밀란에 비해서 둔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뚜렷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페인으로 연결되었죠. 근육의 사이즈적인 면에서 세드릭 맥밀란을 압도하지 못했던 네이선 디아샤는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본인의 베스트를 끌어올 수 있는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미스터 올림피아에 100% 포커스했을 네이선 디아샤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야마모토 프로컵 이후 헝가리 프로에서 더욱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네이선 디아샤의 재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에 프로 데뷔전을 치르는 이승철 선수와 이란 출신의 선수들이 네이선 디아샤를 언제든지 앞지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과 하루 전에 게스트 포징을 치렀던 후안 디젤 모렐의 모습입니다. 몬스터 짐 프로가 열리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후안 모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중반기에 최고의 모습을 가져옴으로써 두 개의 프로쇼를 우승했지만 올림피아에서는 컨디셔닝 난조와 볼륨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후안 디젤 모렐의 모습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시합을 불과 일주일밖에 남기지 않은 후안 모렐의 모습인데 근육의 사이즈는 물론 근육의 분리도와 컨디셔닝의 수준 역시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이탄과 마찬가지로 역전의 여지를 충분히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빅 라미의 소식입니다. 이번 포르투갈에서 게스트 포징을 보여줬는데요. 빅 라미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프로쇼에 출전할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가 없습니다. 게스트 포징에서와 같이 빅 라미의 모습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빅 라미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알겠지만 빅 라미의 문제점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 역시 롤리 윙클러와 굉장히 비슷한 부류인데요. 시합 직전에 보여지는 사진만 봤을 때는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쥘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늘 부족한 컨디셔닝을 가져오죠. 개인적으로 빅 라미의 게스트 포징을 보고 그가 시합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는 게스트 포징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합장에서 컨디셔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여러분, 몬스터 짐 프로가 이제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IFBB 헤비급 보디빌더를 볼 수 있는 기회와 김준호 선수와 히데타다 야마기시 선수의 한일전 역시 굉장히 큰 흥미를 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엄청난 보디빌딩 팬으로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꼭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참석할 분이 계시면 꼭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